맹모삼천즉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인 맹자를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장소에 따라서 이동했던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맹자가 정말 인생을 알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사를 갔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무덤가로 이렇게 갔습니다. 무덤가서 보니까 맨날 사람들이 장사하고 곡하고 우는 것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맹자가 매일 하는 일이 곡하고 우는 것만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자 어머니가 이곳에서는 정말로 좋은 교육을 시킬 수가 없겠구나 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 시장입니다. 시장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잘살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시장으로 옮겼는데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물건을 흥정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을 보면서도 이번에 또 맹자의 어머니가 이곳이 내서는 좋은 교육이 될수 없겠다 하고 또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그 장소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학교로 갑니다. 학교에서는 그 예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어떻게 사람이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을 들으면서 맹자의 어머니가 이곳에서 정착을 하고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맹자를 잘 키워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그 맹모삼천즉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장소가 나옵니다. 어떤 장소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장소도 있고요. 어떤 장소는 사람에게 낭패를 주는 장소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장소에 따라서 사람의 환경에 따라서 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꼭 이런 세상 쪽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서신의 수신자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게 준 서신입니다. 이들은 처음에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동이다 하고 왔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 이동은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생명과 관련된 이동이었습니다. 좋은 이동을 하고 나서 이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힘든 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에 있었던 유대인 공동체에서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괴롭히기도 합니다. 매를 때리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약탈해 가버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들 마음속에 다시 유대교로 이동이다 하고 옮겨가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 유대교에서 이동이다 하고 기독교로 개종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이동한 거 정말 잘한 일이다. 이곳에 온거 정말 잘한 일이다. 혹시 다시 이동이다 하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 하지 말아라. 그곳에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유대교 공동체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거, 이동한 거 정말로 잘한 일이다. 이곳에 생명이 있다. 이곳에 능력이 있다. 이곳에 미래가 있다고 칭찬을 하면서 혹시 핍박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이동이다 하고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나누어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중간 뭐또 보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에 갔어야 됩니다. 무작정 간다고 해서 성전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또 시간이 맞아야 되고요. 또 먼저 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순서를 또 지켜야 됩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나아가야 됩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데도
마음대로 갈 수가 없는 그러한 많은 일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것이 유대교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는 이동을 해서 기득교로 왔습니다. 오고 나서 이들의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1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성전에서는 혹시 죽을까? 혹시 잘못된 일이 생기라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신앙의 자리를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너희들이 뿌리를 내려야 할 신앙의 자리, 생명의 자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동이다 하고 유대교로 가면 안 되고 거기에는 생명도 없고 미래도 없고 비전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매일 필요 없이 하나님을 찾고 싶을 때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미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피 흘림과 생명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여러분들 중에는 없겠지만 장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 범하지 마십시오. 심심풀이로 나가는 일 하지 마십시오. 그냥 어쩔 수 없이 안 나가면 다른 사람들한테 눈치 보일까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억지의 신앙을 갖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 나아감을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그냥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온전한 마음,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는 성도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생명으로 나아감을 감사하십시오. 매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동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현재 이들은 핍박을 받고 있으면서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핍박과 고통 때문에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이동이다 하고 전해로 돌아가면 핍박도 고통도 어려움도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전에 누렸던 거 마음대로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이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핍박을 견딜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현재 겪는 아픔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분명히 다가올 것을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동이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서 예수님 안에서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면서 정착하고 신앙생활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늘 소망이 있으니까 이 땅의 어려움에 흔들리지 말고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핍박과 고통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옛날로 이동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소망의 영원한 안식처가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 믿음의 소망을 굳건하게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이 말하는 것처럼 쉬운 것이 정말로 아닙니다. 때로는 봉사하고 희생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고요. 피곤할 때도 있고 또 주위를 둘러봤는데 알아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허탈감이 생길 수도 있고요. 혼자 하다 보니까 외로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 이번까지만 해야지 하고 다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 눈물로 뿌린 씨앗을 거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기다리면서 인내하십시오. 주어진 신앙의 자리를 힘들지만 꼭 지키십시오. 지키는 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내 중심이기 때문에 나만 기억하지 다른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만족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소망을 우리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견딜 수 있고 그 소망이 우리를 한 걸음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일보 그 신문에 이런 글이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됐던 일인데요. 독일의 그 나치 수용소에서 수감되었다가 극적으로 살아났던 코리덴 붐이라는 그 네덜란드 여사가 그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하였습니다. 기차를 타보셨죠?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평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터널을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터널 안이 어떠냐면 캄캄하고 어둡습니다. 그 터널 안에 들어갔는데 어둡다고 기차표를 찢어버립니까? 그런 사람 없죠. 또 터널 안에 들어갔는데 어둡다고 그 기차에서 뛰어내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르면 터널 밖에 밝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여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나치의 공포 속에서 힘든 상황이었지만 분명히 나에게 밝은 빛이 있을 거라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 말은 공포와 절망, 고통과 힘든 거 우리 인생 가운데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생이 캄캄하고 어둡고 힘들게 보일지라도 소망이 있으면 밝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실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분명히 다시 오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라고 부르실 그날을
기다리십시오. 그 소망의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현재를 넘어서는 건강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담대하게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격려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들이 전에 유대교에서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율법에 따라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잘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잘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칭찬이 없습니다. 못하는 것에 대해서만 정죄하고 꾸짖는 일만 율법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늘 그러다 보니 그곳에서는 판단이 있고 정죄가 있고 못하는 나는 꾸지람만 있게 됩니다.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이들이 이동하여서 새로운 곳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이곳에서는 전에 유대교에서 생활했던 곳과 다른 모습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그들의 생활, 정죄하고 핍박했던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들에게 서로 격려하면서 사랑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돌보아주는 그런 사랑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 안에는 실수를 감싸주는 용기도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잘하는 선행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그런 격려도 차고 넘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안에는 사랑이 있고요, 선행이 있고 상대방의 실수에 대해서 감싸주는 그런 넉넉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그런 모습으로 하면서 생활하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알고 계시다고 너무 바로 맞추지 마시고 좀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 가운데 중심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냐면요, 다 잘 알고 계시지만 가장 약한 부분이고 상처난 부분입니다. 상처난 가장 부분에 모든 것이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생기숟가락에 가시가 찔리면 모든 것이 다 집중이 됩니다. 눈도 여기를 쳐다보고요, 호흡도 여기를 쳐다보고, 뭐 심장도 여기를 따라서 박동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가장 약한 부분이 몸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한 몸이고 한 지체이기 때문에 가장 약한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연약한 지체가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다 약한 지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버려 두거나 모른 채 한다고 하는 것은 한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라는 것을 단정짓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100마리 양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셨습니다. 길을 잃어버릴 정도로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연약한 지체에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촛불처럼 사랑과 선행으로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어주십시오.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잠깐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니고 동물이 나와서 당황하신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미가 그 홍수로 인해서 나무 밑에 갇혀 있는 그 강아지에게 계속 시내를 보내면서 지금 격려하고 있습니다. 바깥에 지금 엄마가 있다라는 것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호를 보내다가 안 되겠는지 들어가서 데리고 나옵니다.
같은 지체이고 같은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갔다 온 것입니다. 근데 그 개 강아지 옆에 사람들이 있었죠. 사람들이 도와줬습니까? 사람들이 안 도와줬습니다. 누가 도와줬냐면 어미 개가 가서 도와줬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지체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물속으로 들어가서 어려운 통로에 들어가서 그 새끼를 데려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도 정말로 같은 지체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는 모습들이 가운데 많이 살아나고 있는가? 사랑으로 서로를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많이 있을까? 선행으로 격려하여 신앙의 뿌리를 내리도록 우리는 옆 사람을 도와주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씩 하나씩 뿌리내리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는 우리들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남을 도와주는 거 선행을 넘어서서 사랑과 함께 도와주는 것이 일상이 되고 그것이 습관이 돼서 정말로 도와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동행하고 한 몸이고 한 지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아름다운 선행과 사랑의 격려를 지속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인교회 성도님들은 옛날에 세상에 살거나 다른 종교에서 이동이다 하면서 이곳으로 오셨습니다. 이동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서로 사랑하면서 격려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으로 이동이다 하고 온 것이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자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자부심 평생 누리시고 대를 위해서 그 자부심이 넘치는 신앙의 명문 가정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새신자분들도 최근에 이동이다 하고 생명이 있는 이곳에 오셨습니다. 타 종교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교회는 다 좋은 곳이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이동했으니까 우리 함께 이곳에서 잘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이며 가족들입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을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함께 예수님을 소망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함께 하나 되어 행복하게 달려가야 합니다. 이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생명력이 넘치는 동교회 성도님들로 거듭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